일주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제 11회까지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10회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은별이었기 때문에 그후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약이 가득 들어있는, 아니, 가득가득 엄청 너무 많이 들어있는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천서진은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천서진이 다 마셔버린 게 아니라 마시려는 찰나 끝나버렸다면 결국 어떤 이유로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다 마시고 기절해버렸을 것이다. 오만 가지 뇌피셜이 난무했을 텐데 시원하게 잔을 비워버렸던 그녀였고, 예고편에서는 정신을 놓아버린 듯 보이는 그녀를 볼수 있었으니 미쳐버린 천서진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11회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죠. 11회 예고편에서는 이후 상황으로 볼수 있는 장면들이 짧게 몇 장면 지나갔는데요. 하은별, 하윤철, 천서진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시간순과 관계없이 이리저리 섞여 편집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돌려보다 보니 짐작가는 전개가 생각나 전달해드리려 하는데요. 헤라펠리스 분수대에서 신나게 물장구를 쳐대던 천서진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등장할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전날 은별이와의 자리에서는 기분 좋게 마신 와인에 취해 별일 없이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아니, 와인이라기보다는 약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뭐 독약이죠. 이 유한젠 속엔 진짜 강력한 놈들이 들어있어. 씨발, 그냥 무조건 다 처먹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이 병신아. 강하게 파파팍팍팍. 죽어, 이 병신아. 독약을 먹고 꿈나라로 떠났을 겁니다. 예고편에서 어디 아파? 라고 말하는 은별이의 대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잠들기 전 약기운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잠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후 다음날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물장구를 치며 노는 천서진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분수대 주변에서 신이 난 천서진을 보며 기겁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고 웅성대는 사람들이 이상해 다가온 도비서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가게 된 천서진일 겁니다. 아마도 입원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은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서진의 상태를 확인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은별이의 대사가 여기서 나온 대사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후 집으로 간 은별이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독약을 제조했던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머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던 은별이의 예고편 모습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겁이 난 은별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 하윤철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윤철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을 거라 예상됩니다. 예고편을 보면 병원 앞에서 은별이와 하윤철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하윤철에게 사실을 알린 이후 입원한 엄마를 찾아온 은별이와 그런 은별이를 찾아온 하윤철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나 더 망가지려고 이러냐는 하윤철의 대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은별이에게 한 말로 보이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대사와 함께 하윤철을 뒤로하고 오열하며 떠나는 은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되어서도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부녀 사이가 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상상만 해도 답답해 미치는 상황이죠. 얘 이런 족같은. 더 답답할 당사자 하윤철이 병원 앞에서 주저앉는 모습까지 보이는데, 예고편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보면 천서진 옆자리에 제가 입원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만 가는 은별이 가족 전개. 이번 와인 사건이, 아니 독약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제 뇌피셜대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제 예상을 듣고 난 이후 신이 예고편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분명 저보다 더욱 많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거지 같은 답답함을 나만 느낄 수는 없지. 야, 너 진짜 그러다가 소리도 없이 죽어, 이 병신아. 어?